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피소드 여섯 번째 영상인 바이온사원 1부에 이은 2부 영상인데요. 아직 바이온사원 1부를 못 보신 시청자분들은 에피소드 여섯 번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부에서 자야브라만 7세 왕은 참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야브라만 7세 왕은 앙코르 제국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사원을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기에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하였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쪽으로는 라오스 남부와 미얀마 동남부까지, 남쪽으로는 말레이 반도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앙코르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라오스, 태국 곳곳에 사원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병원, 도로, 쉼터, 교량 등을 짓게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에게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가 죽게 되자 이 나라는 불교에서 힌두교로 또다시 통치 이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원을 가보면 많은 불교적인 조각들의 훼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행해졌던 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1부에 이어 남벽 서쪽면 외부회랑에서 시작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벽 서쪽의 조각은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에 대한 내용이네요. 벽면의 조각은 거의 대부분 조각을 마치지 못한, 즉 미완성된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진 중인 보병과 기마병, 군악병,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렬에 나오는 무기들은 석궁이나 창, 그리고 방어에 쓰이는 둥글거나 네모난 형태의 방패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레로 무기를 실어 나르고 코끼리 부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활과 화살을 들고 행렬 중인 병사들, 네모난 방패와 창을 들고 행렬 중인 노예 병사들, 코끼리 위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진군 중인 장수들, 보병과 다리를 건너고 있는 코끼리 두 마리의 모습입니다. 남벽 서쪽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주변 풍경이고요. 바이온 외부회랑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의 장식과 그 풍경입니다. 무너짐을 막고자 지지대를 세워놨네요. 다음으로 서벽 남쪽면 외부회랑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서벽 남쪽의 조각은 코끼리와 함께 숲을 통과하는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에 대한 내용이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제일 오른쪽에는 코뿔소가 보입니다. 언덕 위에서 일꾼들은 사원 건축을 시작하고 있고요. 호랑이가 보이자 나무 위로 도망간 두 명이 익살맞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부대와 보병들이 숲을 통과하여 행렬하는 모습입니다. 서벽 남쪽 회랑의 바닥과 내부 성전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풍경과 이 회랑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조각은 두 가지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승전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크메르군과 폭군 사이의 전투 장면입니다. 배신자의 자른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폭군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치열한 전투로 쓰러져 죽은 병사들도 보이네요. 서쪽 외구회랑 중앙까지 들어왔고요. 주변 풍경을 살펴봅니다. 이제 서벽 북쪽 회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벽 남쪽 회랑에서 연결된 내용으로 크메르군과 폭군 사이의 전투가 계속 보여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진군하는 병사들 밑으로 큰 물고기가 사슴을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고기만한 큰 새우도 조각되어 있네요. 코끼리에서 떨어진 병사와 화살을 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벽 북쪽 회랑에서 중앙 성전 쪽을 바라본 모습이네요. 서벽 북쪽 회랑에 이어지는 조각 내용은 인드라 신을 기리는 능식인 인드라 비사카를 기념하기 위해 숲으로 가는 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의식을 축하하고 있고요. 코끼리 위에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병들이 앞에서 왕을 호위하며 숲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아래엔 보병들, 그리고 위엔 기마병들도 보입니다. 서북쪽 모서리에서 바라본 중앙성전 쪽 모습이고요. 그 주변 풍경입니다. 이제 북벽 서쪽 회랑으로 나아가 볼까요? 이 회랑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이 연회를 위해 구성된 여러 동물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캄보디아 전통 무술인 보카토를 시연하고 있네요.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서커스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의 레슬링과 비슷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숲에서 고행 중인 수행자들에게 먹을 것을 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궁전의 고위 관료들에게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회랑의 내용은 크메르와 참파 군인들의 전투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편에는 크메르 군인들과 크메르 폭도들 사이의 싸움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북쪽 외구회랑 주변 모습입니다. 북쪽 외구회랑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북벽 동쪽 회랑은 바이오네의 외구회랑 중 가장 파손이 많은 곳인데요. 조각의 내용은 참 군대가 크메르 군대를 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군대를 피해 산으로 피신하는 크메르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일부는 숲으로 탈출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참 군인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참파 군인들이 크메르로 진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바로 참파가 크메르를 침략한 1177년입니다. 복원 작업으로 북벽 동쪽 벼랑의 일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니 북쪽 도서관 건물이 보이네요. 보이는 내부 회랑 넘어 중앙성전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쌓인 돌무더기에는 합장하고 있는 압사라들의 모습도 있네요. 이제 동벽 북쪽 외부 회랑을 보면 외부 회랑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복원 중인 곳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일부 조각은 볼 수 있습니다. 회랑 조각의 내용은 크메르 군대와 참파 침략자 간의 치열한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턱수염이 난 군인들은 중국 군인들로 크메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가 없는 이들이 크메르 군인들이고 아래로 향한 연꽃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는 이들이 참파 군인인데요. 쓰러져 시체로 쌓인 크메르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야브라만 7세는 참파를 물리치고 1181년 앙코르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바이온 사원은 왕 자신의 불교 철학의 모든 것을 반영시킨 결정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면상은 불국토를 꿈꿨던 자야브라만 7세가 사람들의 괴로움을 치유해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부처님인 관세음보살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자야브라만 7세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의 영토를 넓혀 주변 국가를 복속시킨 후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썼으며 도로와 교량을 건설한 한편 곳곳에 쉼터와 병원을 만들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쉬고 아프면 치유해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복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복원을 기다린 돌들이 많이 널그러져 있네요. 내부 회랑의 조각들은 자야브라만 7세 사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슈누의 화신인 크리슈나의 이야기나 힌두교 조각의 가장 대표적인 우유의 바다 휘적기 그리고 문둥이 왕의 전설과 데바타 여신들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위에서 쉬바신을 상징하는 남근상인 링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1월 1일부터 삼청 중앙성소는 복원을 위해 임시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성소를 둘러싼 많은 큰 바위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시 문을 열게 되면 만나봐야겠습니다. 바위원을 조성한 자야바람 7세의 의도처럼 많은 사면 관세음보살상들이 방방곡곡의 캄보디아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하며 저는 이번 영상 안내를 마치려 합니다.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에 불화를 조성하는 모습이 있어 잠시 차를 세워봤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3개 계고 아당한지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3개가 괴로움에 빠져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묘사한 불화입니다. 우리 자신, 즉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라는 뜻인데요.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